철은 하늘 땅의 움직임이야. 헤아리지 못해. 눌렀는가 하면 펴고, 폈는가 하면 억눌러. 이 모두가 영웅을 갖고 놀며 호거를 고꾸라뜨려. 군자야, 다만 거스름이 오더라도 순하게 받고, 안전한 데 머물더라도 위태로울 걸 생각하니 하늘도 제 기량을 부리지 못해. 네, 같이 읽어보죠. 천지기함이야. 천지기함이야. 불축이라. 불축이라. 어기신하고. 어기신하고. 신이 억하여. 신이 억하여. 계시파롱 영웅하며. 계시파롱 영웅하며. 전도 호거리요. 전도 호거리요. 군자야. 군자야. 지시 영내 순수하고. 지시 영내 순수하고. 거한 사위하니. 거한 사위하니. 천역 무소용 기량이라. 천역 무소용 기량이라. 천지 기하며 하늘과 땅의 그이 기자 함자 어떤 틀, 그 함이라는 것은 봉함 이런 거거든요. 그 하늘 땅의 어떤 그 커다란 틀, 왜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 하늘 땅의 계획이라든가 하늘 땅의 규모라든가 우리 그런 것들은 불쑥 잘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억누르다가도 침 펼쳐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펼쳐주다가도 또 때로는 억누르. 그러니 모두가 18홍영웅이요, 영웅을 갖고 노는 거예요. 팔은 우리가 파종하다 씨앗일 뿐이다, 뭐 이렇게 집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고 놀고, 전도 호거려, 호거를 갖다가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전도, 전도라는 건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군자는 진시, 다만 시, 뭐 이건 뭐 시라는 건 거의 해석을 안 해야 되죠. 영내 순수요, 거스름이 오더라. 어떻게 우리가 순순한 것만 봐도 보면 사실 대부분 오는 거 보면 거스름이에요. 거스름이 오더라도 순수,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야 돼요. 거한 사이,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편안함에, 우리가 편안하게 머물 살더라도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위태로울 것을 우리가 준비 예비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안정된 것이 계속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내가 안정될수록 사실은 이거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니 하늘도 또한 무소용, 쓸바없어. 뭐를 기량, 그 숨쉴 기나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 이게 제주기자거든요. 량도 제주량자예요. 이게 두 양자로도 쓰이지만 이때 기량이라고 해야 되는 건 제주예요. 그러니까 영웅호거를 거꾸로 트이는 그런 하늘, 영웅호거를 갖고 노는 하늘도 이 군자는 못 건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자는 그 어떤 음양의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늘 말하자면 대비하고 있거나 또는 그걸 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항왕의 군대는 해야에서 성벽을 쌓았는데 병사의 수는 적고 식량은 다 떨어진다. 한의 군사와 제후의 병사들이 그곳을 여러 겹으로 포위한다. 밤에 한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부르는 추호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사면 초가 항왕이 깜짝 놀란다. 의기가 복받쳐 비가를 부른다. 구발산의 기계세. 역발산. 역발산 산의 기계세.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건만 시불리해 추불서 때가 이롭지 않아 추마저 가지 않네. 추불서해 가네하 추가 가지 않으니 어찌하나 우해 내약하 우여 너를 장차 오이하나. 항왕 스스로 한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차리자 자신의 기마병들에게 유언한다. 내가 병사를 일으켜 오늘에 이르기까지 8년일세. 몸소 싸운 것이 80여 번. 맞닥뜨리면 깨뜨리고 공격하면 복종시켜서 아직까지 패배한 적이 없지. 마침내 패자가 되어 천하를 소유했으나 이제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네. 이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니야. 차 천지망아 비전지죄야. 오늘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여 제군들을 위해 시원스럽게 싸워 반드시 세 번 그들을 이기려 하네. 제군들을 위해 포위망을 뚫고 장수를 베며 적의 깃발을 부러뜨려서 제군들로 하여금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님을 알게 할 것이야. 추만의 체질 이야기에서. 한과 딱 한번 치면서 예, 오꾸라지는 그 참 아주 비통한 장면이죠. 자, 그 다음 31. 31. 홍석 씨가 읽어보시죠. 승길이 말한 이는 불처럼 타올라서 만나는 곳마다 곧 불살라. 은혜로움이 없는 이는 얼음처럼 차가워서 닥친 곳마다 꼭 죽여. 따분하게 굳이 집착하는 이는 죽은 물 썩은 나무처럼 생기를 이미 끊어 이들 모두 공업 세우기도 복지를 누리기도 어려워. 네, 자 읽어보죠. 조성자는 화치하여. 조성자는 화치하여. 우물죽 분이요. 우물죽 분이요. 과은자는 빙청하여. 과은자는 빙청하여. 복물 필살이요. 복물 필살이요. 응체 고집자는. 응체 고집자는. 여 사수 부목의. 여 사수 부목의. 생기 이절이니. 생기 이절이니. 구 난건 공업이. 구 난건 공업이. 연 복지라. 연 복지라. 자, 조라는 것은 우리가 건조하다라고 보면 돼요. 바짝 마른 거죠. 물기가 없는 거. 성정이 바싹 마르면 화치, 불처럼 타올라서 치, 불처럼 솟아올라서 우물죽 분이야. 만나는 만나 붙자거든요. 만나는 대상마다 다 태워버려. 그런가 하면 과은자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 은혜가 적을 과자지만 과자는 거의 없다는 소리. 우리가 과부하면 그 없는 적은 마누라가 아니라 남편이 없는 마누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은자, 은혜가 즉 사랑이 없는 사람은 빈척 얼음처럼 차가워서 봄을 필살이. 여기서 이 봄자도 만날 봄자죠. 만나는 대상마다 반드시 다 죽여버려. 자, 또 이 문제가 되는 건 응체고집자예요. 응이라는 것은 엉키고 체라는 것은 막혀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아우 나 체했어 하는 것은 위장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들어오는 걸 막고 나가는 것을 막고 그래서 우리가 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체고집자 그냥 아주 꽉 응키고 막혀가지고 아주 그냥 굳이 그것을 그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 여 마치 뭐와 같느냐? 사수 부목이여. 죽은 물, 부목, 썩은 나무와 같이 생기 잃으려 살아있는 그런 기운은 이미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 불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구, 난건 모두, 즉 모두는 뭐예요? 조성자, 과은자, 응체고집자 이 세 부류예요. 이들은 모두 공업을 건 세우기 어려워. 그리고 권공업이 대가 되는 건 연복지예요. 공업을 세우거나 복지, 복된 터를 갖다가 이어나가기. 우리가 연명하다, 목숨을 이어나가다 그런 거잖아요. 그 복된 터를 이어나가는 것. 또는 맞이하는 것. 그렇게 해도 돼요. 공업을 세우고 복된 그 터전을 갖다가 여는 것이 힘이 되어 감사해요. 구난 모두 어렵다. 이들은.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어느 날 나무가 내게 말을 걸었다. 너는 무엇이 그리 즐겁고 행복하니? 웃음의 원인은 단순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바람이 불더라도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특이하게 표현하면 그것 또한 웃음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처럼 거창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웃음이 주는 것은 흥취가 갖춰져 있는 유형물 뿐만 아니라 무형물까지도 웃음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알았으면 고개를 흔들어도 웃음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이야 동반자야. 그만큼 사람에게 귀중을 크게 차지하는 감정의 일부분이지. 이것이 없다면 삶은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거야. 네 안에 있지 않을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야. 안녕, 나무야. 나무 또한 인간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쉽게 끝나게 될 줄을 몰랐었던 듯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아니야, 진심으로 너의 이런 친절을 잊지 않을 거야. 무시해버려도 될 질문을 따뜻하게 답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면 너의 인간들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 뜻깊은 대화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인 너에게 한 가지 선물할 게 있어. 그것은 너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을 거란 거야. 지금까지 그랬듯 너의 웃음을 잊지 마. 웃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끔 만든 너를 나도 잊지 않을게. 웃는 인간 아니야. 대망님의 나무와 대화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